안녕하세요. 크로아티입니다. 나도 취미로 미술하고 싶다. 쉽게 할 수 있는 아트 기초 트레이닝 제3강. 평면과 입체의 차이에 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눈입니다. 눈으로 어떻게 사물을 보냐에 따라서 평면이 될 수도 있고 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각형과 원을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을 뜯어봤어요. 보시면 한 장짜리는 정면으로 보았을 때 평면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덩어리로 여러 장 뭉쳐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것을 입체와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장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평면과 가깝고 여러 장의 포스트잇과 같은 경우는 입체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체 모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그리는 것은 포스트잇 한 장과 포스트잇 여러 장 합친 것을 그려봤는데요. 좀 확연히 다르죠? 여러 개 뭉쳐진 것을 입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입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로 정사각형을 들었으니까 정사각형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장을 겹치나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높은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정사각형은 그냥 사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평면의 높이를 준 것을 입체로 변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는 밝기를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암과 선긋기에 대해서 배운 적 있으시죠? 보시면 빛이 좌측 상단에서 온다고 예를 들었을 때 가장 윗면이 빛을 정면으로 받기 때문에 가장 밝은 톤이 되겠고 옆면은 비교적 빛을 조금 덜 받기 때문에 두 번째 톤이 되겠죠. 1번보다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그 광원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면이 될 거예요. 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 Y자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냥 어떻게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입체가 표현이 되느냐만 눈으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그림자죠. 그림자는 빛이 오는 방향 반대로 집니다. 태양의 반대로 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입체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요. 정육면체를 그냥 예시로 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물에 빗대어서 좀 더 심화 과정을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예시로 들면 원입니다. 정면으로 보면 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그랗게 자른 원은 평면, 그리고 그 원의 변형 과정은 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축으로 낱장으로 된 원을 돌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 원은 구라는 입체가 됩니다. 농구공이나 야구공 같은 구기 종목의 도구와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신 사각형 포스트잇 쌓은 것처럼 원도 쌓아보시면 원 기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에 따라서 형태가 변형이 가능하겠죠. 가장 가까운 형태로는 뭐 쉽게 볼 수 있는 콜라나 사이다 캔 음료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기둥 9. 아주 쉽죠? 이게 입체의 기본입니다. 자, 위에 사각형 설명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살짝 명암을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광원이 좌측 위에서 왔을 때 예를 들면 단계별로 1, 2, 3, 4, 그리고 3. 점점 어두워졌다가 살짝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한번 명암을 넣어볼게요. 얘를 돕기 위해 그리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그림을 그리실 때는 종이나 뭐 스케치북에 그리실 때 뭐 종이나 스케치북을 돌려서 그리시는 게 편하시면은 그렇게 그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단계가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광원과 반대되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물체와 가까운 부분은 조금 더 진할 거고 물체와 먼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겠죠? 조금 더 밝겠죠? 보시는 게 그림자입니다. 보이시나요? 가장 흔히 쓰는 소묘 예시로 사과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원기둥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같은 곳에서 오는 걸 예시로 들었고요. 가장 윗면이 가장 밝겠죠. 그리고 빛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 가장 밝고 멀수록 점점 어두워지겠죠. 조금 더 터치를 줘서 진하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구와 마찬가지로 원기둥도 조금씩 밝아집니다. 돌아가는 면이 보이시죠? 당연히 빛과 반대되는 부분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콜라 캔이 되겠죠? 자, 오늘은 사각형과 원을 이용해서 입체와 평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쾌한 강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